부모 장례식에서 불효자들이 가장 많이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가족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의외로 사소한 부분에서 후회한다고 하는데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사다 드릴 걸, 그때 그런 말은 하지 말 걸. 죽음은 누구에게도 익숙해지지도 담담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가수 송가인님이 공연 도중 눈물을 흘린 사연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저도 이 방송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송가인님의 기억 속에,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은 송가인님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살아 계실 듯합니다. 한 방송에서 송가인이 팬 300명을 초청한 가운데 특집 전국 칠순잔치 공연을 했습니다. 이 공연은 송가인이 팬들의 다양한 사연을 듣고 신청곡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가장 눈길을 끈 사연의 주인공은 시안부 선고를 받은 한 팬이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된 해당 팬의 딸이 전한 사연은 아래와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환갑을 맞은 저희 아빠가 10년 후에 칠순잔치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제가 신청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아빠는 사실 3년 전 신장병과 혈액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3년 전에 저희 가족은 아빠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너무 힘들고 슬픈 시간을 보낸 저희 가족.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저희 곁에서 열심히 견뎌주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치료와 너무 많은 약을 드시다 보니 많이 지쳐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라며 해당 사연은 이어졌습니다. 송가인 언니가 미스트롯에 등장하는 첫 방송부터 아버지는 가인 언니에게 푹 빠지셔서 가인 언니만을 응원하며 하루 종일 똑같은 노래만 반복해 들으시고 집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분 때문이에요. 송가인. 이날 현장에 함께한 사연의 주인공 박종섭 씨는 병원에 누워있는데 송가인 씨 노래가 나와서 그때부터 너무 좋았다며 우리나라에 이런 가수가 있으나 싶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낸 딸 유정 씨는 가족이 애를 쓴다고 하지만 아버지 기분이 업이 안 되시더라며, 그런데 송가인 언니를 보고 나서 아빠가 계속 웃고 계셨다. 평생 한번 언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셔서 이 사연을 신청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죠. 송가인은 박종섭 씨가 송가인이 미스트롯에서 부른 한많은 대동강을 가장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박 씨의 손을 잡고 함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7순, 8순까지 꼭 버티겠다는 박 씨 말에 송가인은 꼭 버텨주세요. 제가 아버님 꼭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해지셔야 합니다라고 화답했죠. 송가인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사실 이런 사연을 접하면 제 마음이 울컥울컥한다. 나라는 사람이 뭔데 저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행복을 느끼시고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제가 더 힘을 받아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로 보답하고 여러분에게 꼭 힐링을 드리겠다. 더 열심히 하는 송가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아픈 아버지가 TV에 나오는 송가인을 보며 웃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모시고 송가인을 만나러 온 효심 깊은 딸을 보며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일이지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섭다는 분들도 많고요. 죽음은 누구에게도 익숙해지지도 담담해지지도 않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내일이 아닌 오늘 꼭 행복해야겠습니다. 누구도 내일이 완벽하게 보장된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요. 행복하기 위해서 굳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마 쑥스러워 못했던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마지막에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해보는 게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이 아닐까요? 어릴 때부터 국악을 하던 송가인은 어머니의 권유로 미스트롯에 출연을 했고 결국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국악을 기반으로 하니 서린 깊은 소리는 단숨에 시청자들을 흠뻑 적시게 만들었고 미스트롯 방송 초기부터 남다른 가창력으로 주목받으며 3개월간의 고된 경연의 여정 끝에 마침내 우승자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는데요. 우승 상금 3천만 원은 빠진 세금 부분 채워서 바로 엄마 계좌로 보내드렸다고 말하며
부모님 역시 표현은 많이 안 하시지만 많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미스트롯을 기점으로 송가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죠.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는 트로트 탑스타가 되었으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천국을 누비게 됩니다. 송가인이 말하길 일이 너무 많아서 잠을 거의 잘 못 잔다. 끼니도 잘못 챙기고 스케줄을 다니다 보니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를 찾아주신다는 게 감사한 일이다. 멀리서 저를 보겠다고 찾아와 주시는 팬분들이 정말 감동이다. 저를 보시고 눈물을 글썽이시는 팬분들 볼 때면 정말 큰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송가인은 팬들을 만나면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콘서트가 끝나면 줄 서신 팬분들을 다 만나고 나니 새벽 4시인 적도 있었다고 하면서도 변함없이 자신을 찾은 관객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었으며 팬들을 대하는 송가인의 소신이자 마음가짐을 알 수 있었죠. 송가인에게 트로트의 의미를 물었더니 그녀가 말하길 나의 전부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트로트는 저에게 있어 전부라는 생각이 든다. 저를 만들었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게 트로트다. 아마 소리를 계속했어도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보내 넘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트로트 덕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송가인의 꿈은 뭘까요? 라는 질문에 그녀가 대답하길 예전에는 정말 큰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싶었고 더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는데 이제는 단 한 명의 팬만이라도 있다면 그 팬분들과 죽을 때까지 계속 보면서 사는 게 꿈이라고 하네요. 나의 팬이라면 내 사인을 못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할 것이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계속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받은 사랑이 너무도 감사하고 꿈 같아서 자신을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고 싶다는 송가인의 마음처럼 송가인은 매순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SNS 때문에 걸린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내게 좋은 사람이 오도록이란 글귀처럼 그녀에게 언제나 좋은 사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송가인은 자고나니 스타가 됐고 휘발성인 줄 알았던 그 스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지속성까지 장착한 채 현재 오늘까지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이제는 송가인이 신드롬을 넘어서 전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녀의 앞날의 꽃길만 가득하기를 저 역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송가인에 대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